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자 보시면 다음 까마에 앞으로 구워 나올 아가들이에요. 이 장미분 아직 제작 중이고요. 여기에서 요분 모양에서 양귀비를 또 그려서 제작을 할 건데 흑토로 제작을 할 겁니다. 네. 장미분은 세개더 해서 만들 거고 요 모양이 아니라 양귀비 모양을 요 모양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제 그림이 되겠죠? 근데 모양만 네, 요런 식으로 조금 작게 이 친구 좀 커요. 사이즈가. 그렇게 제작할 예정이고 다리 지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. 네. 요 작은 친구들 다리 달아주고 요 친구들 롱분도 다리를 다 달아줬어요. 지금 건조를 해야 돼서 그냥 세워뒀습니다. 네. 세워뒀고 다리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고 업로드하는 동안 편집하고 업로드하면서 아주 바빴어요. 한 손으로 편집하고 한 손으로는 막 버튼 누르고 한 손으로는 다리 달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쓴것 같아요. 여기 요거는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요거보다 요렇게 될것 같아요. 보면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또 지금 한번 꺼내 볼 건데 자 보면 요거 자 요거가 우리가 지금 나온 요 친구보다 작고 그쵸? 요 친구가 더 커요. 얘 여기서 줄어드니까 훨씬 작죠? 그리고 또요 친구보다는 요 친구가 작고 요 친구보다는 요 친구가 작고 그렇겠죠? 이 친구는 콩분보다는 크지만 이거 우리 콩분이에요. 콩분보다는 크지만 이 친구 우리 선인장 친구보다는 살짝 작은 네. 요 친구보다는 작으면서 이 콩분보다는 큰 사이즈가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콩분에 왜 콩분이긴 콩분인데 살짝 큰 콩분 있죠? 저희 콩분이 좀 작아요. 어떻게 보면은 네, 저희 콩분이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얘네는 트임분으로 그냥 빨리빨리 구워서 빨리빨리 드릴 수 있는 그런 트임분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린분은 지금 오늘 또이 장미 3개를 마저 제가 제작을 해야 되고 요거 세개 제작하면 바로 또 얘네 바디 만들어 뒀다가 얘네도 또요 흑토로 네. 요렇게 한 판을 채울 거고 우리 여인분 어머 세상에 요렇게 귀걸이가 반짝반짝반짝하죠? 요런 거 요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. 네.